1, 2, 3, 4. 네, 오상욱의 신체 검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상욱. 그리고 닉네임은 오수랑 사브르 간판이랑 몬스터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겁니다. 대전의 자랑 성심당 그리고 오상욱입니다. 성심당은 못 넘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아이브로우, 강아지 같은 눈망울과 대비되는 진하고 강한 눈썹, 아기 같은 얼굴에 카리스마를 더해준. 누가 쓴 거예요? 네, 아이래쉬. 길고 수치많은 속눈썹 덕에 깊고 선한 눈매가 도드라짐. 네, 36.9mm. 32.2mm. 말도 안 돼, 다르다니. 노우스, 동그랗게 떨어지는 콧망울로 진한 얼굴선의 귀여움을 한 스푼 더했다. 한 스푼 더했다. 덕분에 큰 피지컬에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냄. 한 팔을 많이 쓰는 펜싱 종목의 특성상 오른팔과 왼팔의 사이즈가 다르다. 이렇게 보여줘요. 아유, 이렇게 보여줘요. 27. 27? 30. 다르다. 21. 21. 아, 손은 똑같을 것 같은데? 21. 똑같아요. 아, 손은 똑같고요. 어깨. 여기 있어야 되나? 어디 있어야 되지? 52. 520. 노래를 아주 잘하는 걸로 유명하다. 감미롭고 재지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그루브와 리듬감까지 완벽한 사기캐. 이거는 192cm의 훤칠한 키에 윙스팬 205cm의 긴 팔과 2m가 넘는 긴 다리로 모델 같은 체형의 소유자. 게다가 얼굴도 작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떡잎부터 남다른 얼굴로 국위선양할상 오상욱 보유국 대한민국의 자랑. 오상욱 선수 진짜 피지컬도 피지컬인데 얼굴도 얼굴임. 얼굴도 금메달, 실력도 금메달. 어떻게? 2번. 강제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 사인을. 일단 곽윤기 선수가 올려준 펜싱 선수의 민첩한 하루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잡거나 문 할 때는 진짜예요. 이건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야 빨리 줘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럴 때 좀 쓰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줘야 되는데 빨리 줘 하면 이렇게 이런 느낌. 맞지? 한번 밤새는데 이거. 오케이. 근데 학창시절 때 제가 얼큰이 칼국수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진짜 영업시간도 엄청 짧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아, 그건 저만 알아야 돼서 안 돼요. 줄 서서 안 돼요, 이제 알려드려. 농담이고. 이게 좀 저만 알고 싶은 건데 바로 꿀꿀이 족발 순대라고 순대국밥 있고요. 간 지 한 3년 됐나? 근데 처음 갔을 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가면은 진짜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건 있는데 성심당 안에 부티크를 가면 케이크를 팔아요. 롤케이크가 진짜 맛있어요. 순수 밀크인가?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거는 꼭 드세요. 지금까지 오상욱의 대전 지도였습니다. 자, 금메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입니다. 여기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인디비주얼이라고 써 있는 게 개인전, 이게 개인전, 단체전. 24K예요. 이는 아니고요. 꽤 도금입니다, 이건. 편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1년 뒤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아, 진짜요? 그럼 1년 뒤에 이거 또 찍어요? 라비. 잘 즐겼지? 이제 방송도 화보 촬영도 잘 안 들어오지? 운동이나 해라 이놈아. 지금의 내가 많이 즐겨 놓을 테니까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고픈 마음으로 결과보단 과정이 더 중요해서 결과에 감정이 좌지우지하지 않고 과정에 더 화나고 그랬던 너를 계속 기억한다면 더 업그레이드 될 거야. 힘내라. 아, 이제 1년 뒤에 진짜 신기하긴 하겠다. 일단 그때 당시에 제가 코치님에 대해서 좀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우리끼리 잘해서 딴 것처럼 좀 얘기가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항상 저희의 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좋게 운동하게끔 솔직히 많이 도와줬어요. 좀 오은석 코치님도 계신데 시합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줬었는데 좀 감사한데 너무 언급도 안 되고 꼭 그 선생님이 많이 도와준 것도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보시고 진짜 새벽 뭐 3시, 4시까지 응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꼭 제가 그 응원을 기억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진짜 10년이 지나도 그 전율과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응원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욱이었습니다. 오상욱이었습니다. 네. 집에 갑니다. 가자. 궁금하면 넣어서 ESQURE 검색해.